저도 그 얘기를 보고 이제 그런 걸 보고 좀 많이 웃었었는데 사실 그분은 이제 저의 그 회사의 부기 PD님들이라고. 参加活动上亲自澄清蜜恋韩国经纪人的传闻，拉拉队女神李多惠再爆负面争议。 진짜 더 공부를 해야겠다 느낀 게 제가 지금 친구들이랑은 맨날 장난치고 이런 소통은 다 되거든요. 근데 진짜 제 속 얘기. 想跟台湾的大家有更多交流，确实工作不断，但爆出有厂商要终止六对啦啦队女孩拍广告，李多惠却坚持一定要站 C 位，否则就不拍。不理会厂商，速度婉拒。而在9号开拍前一天，厂商临时决定换角，找来同队的林湘上场救火。 对此，林湘在 IG 证实救场，写下“江湖救急”，临时拍广告，只有一个晚上的时间练一支舞，整个晚上都在做梦。李多惠经纪人则回应，他们是认为集体拍摄不该凸显个人，希望取消 C 位编舞，也表示过 C 位有那么重要吗？最后碍于厂商条件不好变更，李多惠也是到当天才知道被换角。 李多惠心情当然也受影响，她在 IG 分享在球场上生气气的表情，另外小将也上传一篇书写文字，内容是勉励别气馁，继续尝试绽放吧。看来面对争议满天飞，想为心灵充充电。TVBS 新闻庄全宏，听台报道。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